졸업장을 받을 80명은 일어서 주십시오. 졸업장 제7660호. 이 사람은 초등학교 6학년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10일. 표창장 제2020-2호 공로 부문. 위 학생은 학교 생활이 올바르고 자신이 가진 소질을 발휘하여 학교 및 학급의 명예를 빛내는 데에 공헌하였으므로 이에 표창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북대구 초등학교장. 오늘 학교 생활에도 열성을 다하여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협찬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별 의미 없던 우리 속 수많은 기억들이 이제는 마음속에 소중하게 담기는 추억이 되겠네요. 그렇게 쌓여가던 기억이 추억이 되는 졸업을 하며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졸업을 축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대우처 6학년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졸업장을 주면서 얼굴도 좋겠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2020학년도가 사단원에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무사히 확진자도 한 명도 없이 잘 마치고 6학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졸업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장님이 당부하는 자세한 이야기들은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서 위험합니다.
이대라 하지요. 오, 강하고 아름다운 수령. 여러분들, 선생님이에요. 202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1년 내내 마스크와 함께라서 우리 반 친구들 마스크 없는 얼굴보다는 마스크 쓴 얼굴이 더 잘 기억나서 3반 여러분 안녕. 여러분이랑 처음 만나서 2020년 6학년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 모두 얘들 안녕. 졸업 축하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첫 번째 말은
심사일도 10번이면 한 반이라는 선생님이 하고 싶은 두 번째 말은 있다면 있다. 선생님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했던 말인데 지금 생각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세 번째 말은 앞으로의 5년이 여러분의 60년을 좌우한다는